행복한 노년이란 무엇일까요? 우리는 대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며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늙어가면서 변화하게 됩니다. 노년이 되면 우리는 육체적,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. 하지만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. 행복한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째,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둘째,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우리는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셋째, 자신의 관심사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. 우리는 평생 학습자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면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.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. 노년은 삶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그동안 누린 경험과 지혜로 인해 더욱 행복하고 더욱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저의 생각을 담은 행복한 노년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